자, 지금부터 라이온 뮤싱 SS 308 모델의 주요 부분 명칭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실패꽂이입니다. 실패꽂이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세로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실을 잘 끼우기 위해서, 실이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구멍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실이, 원활함에 실을 잘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에다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잡아서 빼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패꽂이는 필요에 따라서 다 쓰시면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는데 뺐다 뺐다 하시는데 이걸 너무 꽉 집어넣으시면 완전히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살짝 잡았다가 살짝 뺐다가 살짝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반 손잡이 되겠습니다. 들고 이동하기 위해서 운반 손잡이를 하는데 무게는 약한 6kg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은 붓실 감기 안내. 그 다음에 이거는 윗실 끼우기 할때실 안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채기 되겠습니다. 실채기는 경우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나와 있을 때가 있는데 윗실 끼우기 할 때는 실채기를 이렇게 항상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윗실 조절 다이얼인데 실이, 윗실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장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번호는 0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0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실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9번이 번호가 클수록 실이 뻑뻑하고 안 나오게 되고, 0번으로 갈수록 실이 잘 나오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3, 4, 5번 사이에 맞춰놔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네모를 쳐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무늬 선택 다이얼입니다. 여기 위치 포지션에 따라서 무늬 선택을 내가 하고자 하는 무늬, A 무늬면 A 무늬, 만약에 D 무늬면 D 무늬 이렇게 위치를 맞춰놔 주시고서 바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 구멍 같은 거 하실 때는 이렇게 1, 2, 3, 4 코스텝으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땀수 다이얼. 땀수 다이얼인데 이것이 0서부터 1, 2, 3, 4 이렇게 간격이 땀수의 간격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아, 0은 0 제자리 찍히게 되고, 1은 1mm, 2는 2mm, 3은 3mm, 4는 4mm, 1.5, 2.5, 3.5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단축구멍 하실 때, 이렇게 0과 1 사이에 놓고 단축구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참조를 해서 무늬 다이얼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후진 버튼인데, 후진 버튼을 이렇게 살짝 누르는 것이 아니라 꽉 누르시는 거고, 후진을 하실 때는 이렇게 꽉 눌러주시고 속도 조절 발판도 같이 밟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윗부분에서는 이건 붓실 감기입니다. 붓실 감기는 이렇게 붓실 감기 때 나중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는 건데 그건 붓실 감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붓실 감기의 양 조절기인데 붓실 감기의 양을 적당하게 감겨주기 위해서 조절을 해놓은 것이니까 이건 세팅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되겠고 어떤 분들은 나사를 푸는데 절대 풀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옆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이제 돌림바퀴라고 하고, 이거 하고, 풀리라고도 합니다. 얘를 돌릴 때는 이걸 앞으로, 내 몸쪽 면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돌릴 때는, 돌리면서 판단을 해보면, 바늘을 위로 올리거나, 실채기를 위로 올릴 때, 돌림바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실채기 안으로, 돌림바퀴를 돌리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실채기, 왔다 갔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늘이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채기를 올리거나 바늘을 올리면 이렇게 실채기와 바늘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요 돌림바퀴는 붓실 감기 할때 이렇게 빼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빼주는 기능은 붓실 감기 장치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나중에 다음에 다 끝나시나요? 붓실기가 끝나면 이렇게 밀어주셔 원위치를 시키게끔 되어있죠. 자, 그 다음에 옆부분에는 온, 오프 스위치. 온, 오프 스위치인데, 오프로 시켜놓으면 아무리 속도 조절 밟아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속도 조절 발판인데, 이렇게 놓고 발을 이런 식으로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조절 발판에는 한쪽 면에는 재봉틀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런 코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맞춰서 일치시켜서 꽉 이렇게 눌러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쪽 면은 전기 220 코드에 꼽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다시 옆면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보면 아, 여기 옆면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실 자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 커터입니다. 아, 실 끊기인데 요령은 실을 꼽으셔서 실을 끊으실 때 이렇게 잡고 실이 뒤에서 앞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 실이 이렇게 끊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을 시켜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요것이 노루발이고요. 요것이 노루발이고 요것이 바늘입니다. 그 다음에 플리를 돌려서 약간 내리면 요것이 바늘잡이 나사입니다. 바늘잡이 나사.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돌려서 손을 약간 내려보면 요것은 자동 실기우기입니다. 요 자동 실기우기는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면에 살짝 보시게 되면 요것은 노루발 제거 장치입니다. 나중에 노루발 제거 장치 하는 방법을 교환할 때, 노루발 교환할 때 가르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조대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조대인데, 요것이 보조대인데, 보조대는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왼손을 밑으로 집어넣으시면 공간이 있어서 잡혀지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빼내면 보조대가 빠집니다. 이 보조대를 뺐다 켰다 끼실 때는 요 부분과 요 부분,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에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어넣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빼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대를 빼는 이유는 바지통, 소매통 작업에 통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보조대를 해서 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대 안쪽에는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노루발, 바늘 등등의 그 악세사리가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루발, 악세사리가 없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통 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루발, 보조대는 잠깐 옆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악하바를 잠깐 안쪽으로 이렇게 제끼시면 요 안에 북집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반달, 전체적으로는 반달집이라고 하고 요것은 북집입니다. 그래서 북집을 빼실 때는 요렇게 손잡이를 세우시고 내 몸쪽으로 잡아서 요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는 반달집입니다. 그러니까 요 반달집 청소하고 끼우고 북집 끼우고 하는 부분은 다음 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 바늘 교환을 하겠습니다. 바늘 교환할 땐 바늘이 휘거나 뭉툭해지거나 바늘이 부러졌을 경우 바늘을 교환을 하게 되는데 온오프 스위치를 오프 시키시고 돌림바퀴를 돌려서 바늘을 맨 위에 올려놓으시고 왼손으로 바늘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잡이 나사를 내 몸쪽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을 돌리신 다음에 바늘을 밑으로 잡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늘은 기본적으로 요 보조대 안에 보시게 되면 요 안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바늘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HA 곱하기 1에 14 HA 곱하기 1에 14 3피스 들어가 있습니다. 올관 니들 제품으로 HA가 가정용을 뜻하는 것이고 요 14가 바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만 별도로 시중에서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바늘을 판매가 되게 됐는데, HA 곱하기 1이라고 쓴 게 가정용이 되겠고요. 요렇게 14 쓴 게 가정용으로 되어 있고, 요 14가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9호, 11호, 1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호가 중간 바늘 정도를 나타내고, 가정용 바늘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공업용은 여기가 DB, DP,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공업용은 바늘이 귀 말고 몸통 부분이 이렇게 양쪽이 다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용은 이렇게 반 커팅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은 똑같이 이렇게 양쪽이 다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은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바늘 메토를 주세요라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 바늘을 끼우실 때는 요 밋밋한 면이 뒤로 가고 둥근 면을 내가 쳐다보고 바늘을 끼우는데 여기 구멍 사이에 여기와 요거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 사이에 끝까지 올리다 보면 더 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요 위에 멈춤못이라는 것이 있어서 더 안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위로 밀어 넣어 주시고 바늘잡이 나사를 내 몸 반대편으로 두세 번 꽉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늘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으로 바늘 교환이 끝입니다. 다음은 노루발 교환을 하겠습니다. 노루발 교환은 피
필요에 따라서 재봉틀을 하시다가 지퍼를 달던 단추구멍을 하시던 마라바퀴를 하시던 이럴 땐 노루발을 바꾸셔야 되는데 노루발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온오프 스위치를 끄신 다음에 노루발 제거장치, 노루발 교환장치를 뒤에서 앞으로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노루발의 증거가치 떨어집니다. 자, 그럼 끼실 때는 어떻게 끼시냐? 요 노루발 부분에 요 세 부분하고 요 사이에 구멍 부분이 맞춰져서 끼워지는 건데 쉽게 저희들은 하실 때 보면 여기 구멍, 침판에 여기 구멍과 노루발의 구멍을 맞춰놓고 이렇게 노루발 유름대를 이렇게 내려서 장착을 시켜줍니다. 노루발 장착할 때는. 자, 그래서 노루발을 떼서 필요에 따라서 바꿔주는 노루발들이 자, 이제 지퍼나 파이핑을 하실 때는 이 노루발을 쓰게 되겠죠. 딱 놓고, 약간 이렇게 끼워서 안 떨어지면 앞이나 뒤로 살짝 밀어서 다시 조절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퍼나 파이핑 할 때 쓰는 노루발이고요. 그 다음에, 세발뛰기라 이런 거 할 때 하는 노루발인데, 요거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요 하얀 부분이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세발뛰기의 맨 끝 길다란 부분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하는 노루발입니다. 바짓단 줄이는 노루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 끼우실 때는 여기 맞춰서 다시 끼워서 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탈착을 시키고 이제 단축구멍 노루발을 단축구멍 노루발은 요 부분이 여기 세 부분과 같이 노루발 브라켓에 갖다 끼워지는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단축구멍 크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단축구멍 길이는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드린 노루발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완타치 형태로 노루발을 끼우는데 경우에 따라서 주름 노루발이라 이런 거, 프리모션 노루발이라 이런 거 쓰실 때는 노루발 브라켓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실 때는 십자 드라이버나 일자 드라이버 큰 것을 가지고 요거를 왼쪽으로 두세 바퀴 풀면 이렇게 브라켓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브라켓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름 노루발에 이렇게 된 프리모션 노루발들을 보면 요 부분이 요 브라켓 요 바늘대 사이에 끼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끼워서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요거를 다시 나사를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다 쓰신 다음에 해체를 하실 때는 나사를 풀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빼서 다른 걸로 쓰시고 브라켓도 끼우실 때는 마찬가지로 요령이 요 부위 홈 파진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끔 해서 끼워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리신 다음에 나사를 이렇게 해서 꽉 잠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루발 교환 장치, 노루발 교환을 마치겠습니다.